기다려 너. 내가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줄 거야. 어떡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대망의 네 번째 참가자가 지금 바로 저기에 계십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겠죠? 자, 요사랑TV의 연예인 박대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되게 어려운 게 어차피 얼굴 스티커 붙일 건데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있어? 얼굴 공개할 거야? 짜잔. 자, 소개해 주세요. 아, 신입생 환영해 보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취했나 봐. 취했어. 왜 이렇게 노래만 해봐. 시키는 건 다 합니다. 준비된 학생이요. 준비됐어. 자,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긴장을 했어? 얼굴 10평이 좋네. 다 실례네. 이게 진짜 서당계 이게 무섭다고 확실히 다 배워가지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네가 말 안 해도 다 기본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리고 이게 배운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또 이렇게 해왔으니까. 빈병 가져가려고. 현실적이야. 아니 저녁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 뭘 하든 다 있는 맛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관리하는거 뭐죠? 근데 바닐라 술. 술이죠. 술이겠죠. 면밀히 건데 바닐라 리큐르? 아, 바닐라 리큐르. 바닐라. 아니 끝까지가 40분. 꽉 채우는 게 40분. 수기를 조금 불안하면 조금 더 주둥이 쪽을 잡아야죠. 입구요, 입구.
반개.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샴보드. 샴보드? 라즈베리. 프랑스인데 되게 고급느낌이에요. 이렇게 노란색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건 그 뚜껑이 아니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 완성인가요? 짠. 근데 지날수록 밑에 가라앉네. 빨간 거 저거. 이 칵테일, 이건 이름이 뭔데? 이름 안 정했어? 이름은 1등하면 알려드릴게요. 오,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칵테일 이름은 미궁 속으로. 자,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해준 박대리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박대리가 만든 거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마시나요? 아니면 저어서? 아니요. 네. 저어서 드세요. 저어서? 뭐야? 되게 방금 정한 것 같은데? 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지금 이게 사워믹스에 레몬 반 개 들어가고 그리고 갈리아노 들어가고 바닐라 리큐르 들어가고 라즈베리 리큐르 들어가고 야 일단 좀 심플해. 안지나 이제 시작하자. 자, 여러분들이 심사를 하시기 전에 사적인 감정은 없어야 됩니다. 누가 사적인 감정이 있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진짜 사람 되게 뭘로 보고 그러니까 저, 진짜 공평은 빼면 시체인 사람이야. 정치하지 마세요. 막내 저격하려고. 자, 드셔보세요. 아니잖아. 어떤데? 개 맛있는데? 개 맛있어? 어떤 향, 어떤 맛이 나는지. 얼음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이가 너무 시려요. 교정 때문에. 아, 그럼 위험한 술이네. 왜? 요새 치아 약한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개맛있어. 어, 그래? 이거 약간 좀 라즈베리 느낌이야. 그 몇 점?
다 마신 거 아니야? 다 마신 거 아니야 지금? 4점? 응? 4점? 4점? 아니 개 맛있어. 내가 그래? 이거를 깔라고 했는데 깔 게 없어. 맛있어. 어 진짜? 단지 얼음. 아톰 씨는? 누나가 맨 처음에 먹었을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좀 약간 밍밍했어요. 맞아. 얼음 가 좀 밍밍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 먹었고 먹었는데 저 갈리아노 향인가? 그 이게 감칠맛이 조금 돌아온 게 이게 약간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오. 뭐? 아니 이게 4점이 나온다고? 맛있잖아. 근데 이게 두 번 먹게 된다니까요. 맨 처음에 어? 이랬는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이게 향이 좀 올라와요. 저는 그랬어요. 내 차례라고. 수강가. 아 잠깐만 기다려봐. 좀 냄새나요. 약간 귤껍데기 맛나. 귤껍데기? 어. 귤껍데기? 귤껍데기를 누가 먹어? 그 맛을 어떻게 하나? 놀랬잖아. 귤껍데기 아니 그 귤껍데기 맛이라고 하면은 절차? 그 약간 그 쓴맛 그 쓴맛이 있어. 그 쓴맛이 뭐에서 나오는 거지? 나는 저 갈리아노도 모르고 저거 샴보드? 샴보드 샴보드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근데 이게 저 사워믹스랑 레몬에서는 이 맛이 나는 날 안 날 거라 생각하다. 아, 레몬 짤 레몬 껍데기째 짜서 그런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샴보드 맛인 것 같은데. 아 그래? 첫 맛의 그 맛은 갈리아노 맛이고 끝 맛은 샴보드 맛이고 그리고 일단 박 대리는 실수를 했어. 피치가 사용을 했었던 바스푼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칵테일에서 압센트 맛이 느껴져. 압센트는 그 칵테일 그 술 자체가 유성 그 되게 그러니까 한 번 물로 헹궈도 안 씻겨 나가. 근데 피치가 이 바스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층을 냈잖아요 압센트를. 근데 박 대리가 이걸로 이렇게 계속 스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맛이 여기 그대로 있어.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압센트 맛이 조금 느껴지잖아. 근데 그런 거 일단 갈리아노 맛 처음에 나오고 끝맛이 샴보드가 싹 이렇게 오네. 근데 나는 내가 뭐 이걸 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건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상큼한 걸 좋아하거든. 그런 웃음이 나의 이 객관적 평가에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야. 좀 아니 나 재채기한 거야. 아 재채기한 거야.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상큼한 칵테일을 난 정말 좋아하지만 이거는 야옹. 그러면 꿀주먹은 몇 점? 3점. 3점? 자 박 대리는? 5점? 그럼 지금 1점! 4점, 4점, 3점, 5점? 최고 점수 아니야 지금? 그렇지. 일단 보완을 근데 조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메뉴에 넣을 때는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보완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영상 편집할 때 또 집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게 최고 점수. 이름은 뭐예요? 안정했구만. 1등. 1등? 칵테일 이름이 1등? 퍼스트. 진짜 화가 나네. 승리? 빅토리? 승리면은 버닝썬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낮게 주면은
보복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줄까봐 줬는데 와 얘 야마치야 좀 얘 아니 얘 아니 얘 알고 얘, 있잖아 그거야 우리 그거야 알고 있었잖아 그거 알겠습니다 자 수고해준 박대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요사장 요사장배 칵테일 콘테스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각자 공정한 이런 경합을 벌였다라는 의미에서 각자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분위기 안 느껴지세요?